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와, 이씨. 야, 여기서 오토바이 소리 들리는데? 야, 이거 2000cc네. 600cc야. 아,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, 오토바이? 하나님이 주셨어. 아, 신부님들한테는 하나님이 오토바이도 주고 그러시는구나. 이거 나중에 나 한번 타보면 안 돼요? 안 돼. 별일 없이? 예,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. 감시하다가 내가 돌발 상황 생기면 바로 보고해. 귀에 착용해. 와, 저 이런 거 처음 해본다. 용산 전자상가 다녀오셨구나. 빨리 착용해. 아, 근데 저기 안에 CCTV하고 도어락하고 안에 보안업체 장치까지 다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?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. 아니, 우리 얼굴이 남잖아. 진짜 말 안 했어. 응? 아, 맞다. 도둑처럼 보이면 되겠네요. 야, 신부하고 형사가 이거 복면 쓰고 도둑 노릇하란 말이야? 나쁜 생각 같지 않은데요?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도둑이지. 잠깐만. 아, 왜 또 왜? 행운의 부적 가지고 계십시오. 뭐야 이게? 이게 원래 라면 먹을 때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건데 10년에 한 번씩 이게 두 장 나올 때가 있어. 근데 그날은 기가 막히게 행운이 찾아오더라니까. 아, 체크 잘하고 있어. 예. 가지고 계시라니까. 행운이 온다고. 근데 이게 뭔 냄새야? 이거 언제 빤 거였어? 그 내가 났는데. 미안하다.